한번 이렇게 빼줬다가 갖다가 다시 한번. 아, 두 번 튀기는구나. 냄새 어떡해. 이거 영재 언니 스튜디오에서 막 너무 막 먹고 난리 나니까. 그러니까. 영상 보고. 미쳐버려! 와. 아우, 대박. 어우, 정말 생각나. 이거 뜨거울 때 바로 먹어야 되니까. 네. 여기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. 명란 냄보샤니까 명란 안에다 딱 넣어가지고 새우랑 명란 때문에 한수한 것 같아. 맞아. 명란이 이제 짭짭으로마니까 느끼한 맛을 또 잡아주니까. 어우, 소리 봐. 아니 뭐. 소스를 찍어 먹지 않아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요. 웬일이야. 오, 다행이라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제가 한번 쪼개보겠습니다. 오! 맛있겠다. 그러니까 멘보샤가 되게 느끼할 것 같은데 안에가 너무 촉촉하고 막 겉바 속촉. 그렇죠. 네. 전형적인. 겉바 속촉. 나 좀 부르지. 하나 갖다 줄게, 유나야. 나 그래서 몇 개 하나 아직도 얼려놨어, 냉동실에. 소스를 또 찍으면은. 그래, 그래.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. 아, 야, 이거. 아, 너무 맛있겠다. 이야. 아, 너무 부럽다. 와, 실성한 맛이에요, 진짜. 실성하는 거. 야, 소스 찍어 먹잖아요? 완전 또 딴 세계예요. 이거 바로 칠리새우 맛 나네요, 이거. 예? 여기 칠리새우. 이거 뭐야. 셰프님, 이거 이제 못 먹는 거예요? 이게 처음이나 마지막이에요? 처음이에요. 우리 이거 진짜 이거 새우만 사람들 먹어봤으면 좋겠어요. 색다른 멘보샤 맛.